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5톤 익스탑차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 바퀴 돌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의 내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 문 개방했고 여기 양문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2400이고요. 폭은 몇이었더라? 2200이었고 길이는 6200입니다. 그래서 보통 익스탑 차량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차량 같은 건 약간 사용감은 있어요. 아무래도 2004년식이다 보니까 약간 사용감은 있는데 여기 벽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흔적이 있죠. 이런 상태의 차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2004년 4월 등록 그러다 보니까 매연저감 장치 장착되어 있냐 궁금하실 텐데 이 차량은 DPF 매연저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내려와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단거 보니까 차량 등록조상이 2019년도에 장착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렴한 익스탑차 혹시 둘두로 마력에 익스탑 필요하시면 이 차량 뭐 괜찮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토미션이에요. 그래서 오토미션에 주행거리 48만 그리고 현대트럭 같은 경우에는 메가트럭부터 챔버가 기본 옵션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챔버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DPF랑 챔버는 제가 내려가서 함께 돌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려가기 전에 바닥은 나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시죠. 이 상태에 DPF 매연저감 장치 장착되어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타이어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문은 양문형으로 제가 일단은 다 개방을 해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돌면서 보시죠. 쭉 길이 6200, 폭 2200, 높이 2400입니다. 하부 상태 쭉 보시죠. 이 타이어, 타이어는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2004년 연식 대비 무난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챔버 2,6,8 챔버 장착됐고요. 이런 내부 상태 주행거리 보이시나요? 481,614km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토미션 혹시 2004년 형식의 익스탑차 높이 2400에 5톤 탑차가 필요하시면 이 차량 챔버도 장착되어 있는 차량 DPF 장착 차량 이런 차량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혹시 이삿짐 차량으로 저렴한 거 찾으시면 뭐 이 차량도 이삿짐용으로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보이는 우측 상단의 한샘트럭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